자, 오늘은 제약사에 맞서서 검증 안된 약물 접종을 반대했던 노박 조코빅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미국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 US 오픈에서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진짜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린 어쩌면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Well, we'll take you to the dirtiest shot of the day, and it was saving the match set point. Point. Oh, the match. Match point to get to number 24. There were a lot of shots that were highly impactful, but here's the final one. Another day at the office. There. So the shot of the day brought to you by Moderna. 사실 지난 3년간 정부와 제약사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만행을 저지른 것도 국민의 80% 이상이 공영방송을 믿으며 비판적 사고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서울대학 교수가 되신 정은경에게 묻습니다. 주사도 한번 맞지 않은 노박 조코빅은 왜 살아있을까요?